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원 덕분에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정산종사께서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구도의 그런 공부하신 그것이 결국은 그 소원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이 구도를 하셨구나라는 막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삶이 곧 원이었고 그 삶이 곧 불이었던 한 사람 정산종법사.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 주인 되라.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후일에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종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송도군은 1900년 8월 4일 부친 구산 송벽조와 모친 준타원 이윤회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송도군은 어릴 적부터 선동으로 불렸고 7살 때부터 할아버지 송훈동에게 한문을 배웠습니다. 글공부를 하면서 송도군은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역사서를 공부하면서부터는 나라를 넘어서 천하를 구제하겠다는 더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13세에 준타원 여청원과 결혼한 송도군은 박실마을로 이사를 했고 집 뒤에 거북바위에 치성을 들이면서 포부를 펼칠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14살 되던 해 송도군은 유학자인 공산 송준필의 문화에서 사서를 공부했습니다. 천리를 나탄숨에 홀홀 날 수 있는 붕새여 10년을 조롱 속에 갇힌 학의 신세로 답답하여라. 유황만으로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이 날개는 어디로 가야 펼 수 있을까. 스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송도군은 가야산에 여처사라는 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스승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당신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더 들었었고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가야산에서 여처사를 찾아다니던 송도군은 증산 도인들을 만났고 도를 깨우치려면 상도로 가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상도에 가면 해붕의 날개를 펴줄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송도군은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의 서남쪽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우주와 대자연, 인간사 모든 현상에 의심을 품은 한 남자가 한나절을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통트는 새벽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상대와 분별을 초월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우주 만유의 본원과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 소태산 대종사는 그것을 일원의 진리라 했습니다. 그 큰 깨달음을 얻는 이날은 원불교가 움트는 날이었습니다. 송도군은 여전히 뜻을 이루고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송도군의 포부는 천하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이르렀고 하늘의 천문도와 땅의 지도를 벽에 붙이고 답을 구해줄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된 것일까요? 송도군은 스승을 만나러 전라도로 가자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 막 설레는 그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못 만나면 어떡할까, 내 지금 그 시간까지 이렇게 온통 스승님을 찾았는데 전라도 가면은 스승님을 과연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송도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조부와 부친도 승낙을 하셨고 땅을 팔아서 마련해 준 여비를 받은 18 송도군은 전라도로 떠났습니다. 원기 2년 전남 영광. 대각후 소태산 대종사는 저축조합을 결성했고 10명으로 한 단이 되는 최초의 교화단을 조직했습니다. 1산 이재철, 2산 이순순, 3산 김기천, 4산 오창건, 5산 박세철, 6산 박동국, 7산 유건, 8산 김광선, 이렇게 8명의 표준 제자를 정하고 중앙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이 그 8인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그 중앙자리, 단장담의 중앙자리, 그 2인자 자리를 비워놓고 이 자리는 올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이 와야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일이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그 두 번째 위치인 그 중앙자리를 누군가 모셔올 자리라고 하고
요새 말라면 일종의 워밍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여덟 제자들은 과연 어떤 인물이 오길래, 어떤 대단한 인물이 오길래 저 자리를 비워놓고 모셔온다고 그러는가. 전라도에 도착한 송도군은 청업 김제 주변의 절과 신흥 종단들을 찾았고 강정산의 수부 고씨 부인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만나지 못했고 송도군은 모악산 대원사로 들어왔습니다. 모악산 대원사가 증산 강일순 선생이 거기서 도를 깨달은 곳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대원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증산의 그 흔적을 찾는데, 또 증산이 거기 들어간 것은 사실은 진묵스님이 거기서 도를 깨달은 데다 해서 또 찾아 들어간 것이고. 대원사로 올 때 송도군은 강증산의 딸 강수님이 준 정심요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학을 공부했던 송도군에게 정심요교는 도학에 눈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심요결. 그 정심요결은 도가의 그 저자도 없는데 그 사상을 집대성한 거예요. 왜 대원사의 3개월이 중요한가 하면요, 당신은 유학은 다 지금 섭렵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정심요결을 통독을 하세요. 갖고 도가의 사상을 섭렵하세요. 그러니까 하면 대원사 자체가 불교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니까요. 절집에서 3개월을 계시면서 불교의 안거 한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선, 이 3교의 사상을 거기서 집대성할 수 있는 융복합의 그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대원사의 3개월이에요. 이 대원사 3개월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대종사님 사상하고 나중에 일맥상통하잖아요. 열아홉 송도군이 대원사에서 보낸 겨울은 육도 사생의 윤회이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묵대사와 강증산의 흔적은 뜻을 이루고 길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겠다는 송도군의 의지를 더욱 강건하게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대원사에 생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김혜운이 찾아왔습니다. 김혜운은 송도군을 강정산이 환생한 것으로 믿었고 직접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송도군은 김혜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델대 김혜운은 송도군을 세상의 만국, 만민, 만사를 다하는 만국 양반이라 부르면서 존경했고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송도군은 초속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매봉제에 올라 기도했고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터의 영조에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영기, 아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 마음에 담아서 만사여의 아심통. 이게 진리의 뜻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천지 여와 동일체. 이게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말 있잖아요. 내 몸이 하나가 되고, 나와 더불어 천지가 바른 한 마음에게 하소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군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에서 200리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를 시켜서 오늘 장성에 가라고 했죠. 그랬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정읍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셨거든요. 첫 만남에 바로 큰절을 하고 밤을 새워서 두 분이 밤을 새워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면 밤새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그 평전을 쓰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구도 과정이나 종산 종사의 구도 과정이나 그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팀으로 오셨다. 팀플레이를 이거는 시작부터 계산하고 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미리 아신 거죠. 나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내 팀이 있다. 팀플을 하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그 대종경에도 나오고 하지만 동서양 오고 가면서 성자들이 팀플을 해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가섭. 마하가섭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찾아왔어요, 배우러.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은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서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마하가섭은 찍어놓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 딱 말 걸어가지고 도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한 일주일 이상 충분히 다 가르친 뒤에 데리고 옵니다, 교단에.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성자들이 기본적으로 팀플을 한다. 그래서 특히 2인자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그래서 가실 때 마하가섭한테 부촉하고 가셨죠. 내 뒤를 맡아달라고. 소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회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내가 거기에 합류해라 하고 설득을 가졌겠죠. 거기에서 두 분의 경륜이 이제 일치가 되니까 정산종사는 바로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김혜원님 때문에 못 따라갔죠. 석 달을 기다려 김혜원을 설득한 송도군은 드디어 스승이 있는 영광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던 고요한 해변, 빨간 해초, 그리고 원만하신 용모의 스승님. 영산이 바로 그곳이었고 소태산 대종사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정말 교단 그야말로 포부를 펼치시는데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소태산 대종사는 송도군을 그동안 비워두었던 교화단 중앙자리에 앉히고 여덟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인자로 모셔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원들한테 다 하나하나 절을 시키고 할 만큼 대종사님은 그 단원들이 정산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소태산 대종사는 송도군에게 옥녀봉 아래 토굴에 들어가서 법의 대전을 공부하라 했습니다. 방언공사에 투입하지를 않고 토굴 속에다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도 야 내가 여기서 그 자리가 그렇게 그 만만한 자리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대종사님이 나를 각별히 지금 보호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봐요. 송도군은 낮에는 방언공사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옥녀봉 토굴에서 수양했고 밤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소태산의 뜻과 정신을 익히고 새겼습니다. 방언공사가 끝나고 새 회상 창립을 위한 경제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송도군과 함께 새 회상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미 법을 펴셨는데 제법주가 왜 강조되는가? 뼈대를 딱 세우고 가시니까 본인은 그 또 시대에 맞게 나 가고 나서도 이렇게 한 세대로 끝날 종교가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그 시대에 맞게 또 재편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또 그 시대의 제법주가 등장해서 법을 그 시대에 맞게 다시 재정립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통을 세우고 싶으셨던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 2대가 제법주다라고 하는 건 또 3대도 사실은 제법주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도인들이 이어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돈은 하나지만 방편은 항상 새로운 종교. 그거를 저는 구상하셨다고 해요. 그 역할을 해줄 아주 롤모델로 아주 훌륭한 인재를 얻으신 거죠. 정사님이란. 방언공사가 끝날 무렵 소태산 대종사는 송도군에게 일원이라는 운을 주었습니다. 우주만유가 서로 화합하여 한 기운이 되니 천재는 그대로 크고 원만한 세계이로다. 송도군은 일원의 뜻을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새롭게 열어갈 세상을 앞둔 두 사람은 한 마음, 한 정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원기 4년, 독립운동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아홉 제자를 불러 구인 기도봉으로 보내고 법인 기도로 하늘의 감동을 받아내자 했습니다. 희생으로 창생을 제도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 없겠는가? 소태산 대종사가 물었습니다. 아홉 제자 모두 사가 없는 일심으로 백지장을 찍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답한 것일까요? 백지 혈인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 여한과 무아 봉공은
공도자로 거듭나는 원불교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아홉 제자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었고 송도구는 이때부터 정산으로 불리며 공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3.1운동이 뭐 영광 백수까지도 만세 시위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영광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경찰이 이걸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3.1운동이 곳곳에서 느닷없이 뭐 시위가 터져 나오니까 한 2주 이상의 고초를 받고 나오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교사에 현재 쓰여지진 않았지만은 더 이상 영광에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이제 정산 종사님과 새로운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색을 위해서 변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법인 성사를 이루고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을 북내산 월명암으로 보냈습니다. 월명암은 부설거사, 의상대사, 진묵대사와 같은 고승대덕이 머물렀던 최고의 수행지였습니다. 정산 종사님을 먼저 월명암으로 보내신 것, 나중에 이제 임시교명이라고 정산 종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영구회라고 한 것, 이거는 그 말하자면 영산에서의 한계를 불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 종사님을 통해 가지고 불법을 좀 공부하라고 하신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도 3개월 뒤에 월명암에 들어왔고 정산과 함께 새 회상의 교리와 제도의 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변산에 3, 4년 계시는 동안 정말 정산 종사님과 대종사님이 둘이 아닌 하나의 지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변산에서 저는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북내산 인장바위 아래 북내정사에서 본격적으로 제법을 시작했습니다. 대각부터 원기 4년까지가 제자들의 공심과 신심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교리와 강령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는 제법의 시기였습니다. 제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사은사조 삼학팔조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 기본 틀이 거기서 만들어지면 틀림없고 항상 정산종사가 자문을 한 것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부상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정도는 항상 그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정사는 낮에는 월명암에서 수행을 하고 밤에는 4km를 걸어서 석도암에 내려와 소태산 대종사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시기에 원불교 교리의 뼈대인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이 만들어졌고 새 회상에 시향하는 방향을 밝힌 불교 혁신론과 수양 연구 요론도 완성됐습니다. 불법 연구회 창립 후 소태산 대종사는 변산 시절을 재현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최초의 총회죠. 그 총회 때 변산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시봉하면서 이게 생활하셨던 그 제자들이 총회 장소 바로 집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제일 가에 있는 사산 오창근 선인님은 지게를 지고 대종사님을 시봉하기 위해서
그 시봉에 관련된 물품을 항상 치고 다니셨던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가에 계신 분은 각상 김남천 선지님인데 산에 가서 나무하고 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시봉하고 청법낫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김혜월 선지님의 따님이셔요. 그 다음에 김혜월 선지님의 딸이 대종경 법문의 13세가 말씀이 나오는 바로 이청풍 선지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는 정산종사님, 오른쪽에는 주산종사님인데 이 두 분이 제법의 보필을 다 하시거든요. 정산종사님은 제법의 법무 역할을 하시고 주산종사님은 변산 시절의 법문의 수필에서 기록으로 다 남겨요. 그리고 뒤에 쭉 여자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대종경 법문에 똥을 먹으라도 신임이 있잖아요. 한 사진에서 그 변산의 역사를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물 같은 사진입니다. 변산에서 3년을 보내고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에게 만행을 떠나라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받던 정사는 정처를 두지 않고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대신 전주는 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전주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경로를 보면 신태인 쪽으로 이게 정읍 아니 전주의 이 남쪽으로 삥 둘러서 오시다가 이쪽 임실 신평리라는 곳에 오셨어요. 이게 진구사지 석등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석등이 아주 시원해요. 이걸 구경하고 계시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저는 미륵사에 있는 신홍입니다 하시면서 두 분이 처음 이곳 진구사의 석등에서 만나시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길에서 만난 인연으로 정사는 미륵사에 머물게 됩니다. 만인에게 덕을 베푼다는 만덕산. 미륵사에서 정사는 정신 수양에 전념했습니다. 정산의 경지는 더 깊고 더 높아졌습니다. 미륵사에서 겨울을 보내고 정산은 만나야 할 중요한 인연을 만납니다. 미륵사 화주보살 최도화입니다. 최도화는 정산을 승불림으로 받들었습니다. 최도화의 인도로 각지의 인연들이 모여들었고 초기 원불교 교화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최도화 삼타원님이 결국은 서울 교화를 열어가셨어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바로 서울에 가서 육타원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상경 때 구타원님을 만나게 하고 1타원 박사시화님을 또 만나게 해서 이 박사시와 일타원님을 이 일타원님이 엄청나게 교화를 펼치죠. 회상의 중추가 될 인연이 교합됐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39명의 인사들과 함께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소태산 대종사는 이론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고 전법의 터전을 마련한 소태산 대종사는 각지의 제자들과 만덕산에서 한 달 동안 첫 선훈련을 났습니다.
만덕산 초소는 당시 11살이던 김대거가 참석했는데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로 이어지는 원불교의 3대 주법이 최초로 한 곳에서 만난 역사적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만덕산 초선 훈련이 바탕이 되어서 새 교리 훈련법인 정기 훈련법, 상시 훈련법이 만들어졌고 제가 출가 교도들의 수양과 수행 중심이 되었습니다.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목조초가 두 채가 완공됐습니다. 불법연구의 총부라 이름한 이곳에서는 전무 출신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시작했고 익산총부는 소태산 대종사가 깨우친 진리를 전하는 전법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회원이 요즘 말로 하면 교도죠. 교도가 130명, 그리고 전무 출신이 13명, 10분의 1이네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13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마 한 20명 가까이 그 총부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됐는데 당시 그 경제적 기초는 사실은 영광의 그 정관평 2만 6천 평을 논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수확해 드리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짠 물들을 다 이제 헹궈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농사가 아직은 제대로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 엿도가를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그 뭐 그때 그 전부 출신 그 어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연목판에 다니면서 그 행상을 하고 이제 그랬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사는 연구 부장직을 맡았고 회상의 기본 틀을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원기 12년에는 서울교당 2대 교무로 교화 활동을 펼쳤고 원기 13년에는 영산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회당에서 요새로 말하면 송별을 파티를 하는 예.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기도 했다고 말이야. 나는 정산종사님께서 노래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일이 없어. 차례가 돌아가니 책임은 지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런 게 딱 들어가서 그냥 뿍뿍뿍뿍 기어가지고 그냥 대중은 앞으로 가서 그냥 저를 꾸벅해. 이게 대중이 그냥 집중돼 버렸지. 아, 네 다시 뿔고 있나가지고 기어, 애기 노래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를 했겠는 하는 걸 우리가 가히 알 수 있고 얼마나 중옥이 있는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극황이라고 말이야. 이게 낯이 없어. 나는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하고 관계가 어떤 사실이냐면 그걸 하나 예를 들어주면 그 이상도 표현할 길이 없어. 꿈에 그리던 스승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원을 풀었던 곳 영산. 법인 성사 후 변산으로 떠난 지 9년 만에 정사는 영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홉 분 제자들이 다 재가하기 때문에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활동이 완전히 멈춰졌어요. 변산으로 같이 가신 분들만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영산은 조직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의 와해입니다. 그러니까 와해가 된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익산에서 하고 2, 3년 후에 다시 영산조직이 재건이 돼요. 조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정사는 영산학원을 만들었고 소태산 대종사의 큰 깨달음과 새 회상의 정신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영산은 옆에 가면 그 방 그
하나 있죠. 그게 학습지리예요. 그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 우리 항타운님 같은 어른은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재양성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제 영산을 이제 보내신 것이죠. 영산 학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초기 교단을 이끈 주역들이 됐습니다. 청산은 교화기관지 월말통신을 만들어서 교화와 교육에 힘썼고 월말통신 38호에는 원각가를 발표했습니다. 간절한 구두심과 변하지 않는 정성을 담은 깨달음의 노래 원각가는 교도들의 신심과 수행을 고취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암송을 통해 깨우침에 한 발 다가서게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산을 다시 익산총부로 불러 교단의 전체 살림을 하는 초대 교종원장에 앉혔습니다. 원계 20년에는 대각전이 준공됐고 대각전 불단 위에 일원상을 봉안하면서 일원상 신앙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허례를 없애고 예의 근본을 드러내고자 원계 11년에 제정한 신정예법을 예전으로 편해서 원불교 예법을 정립했습니다. 원계 21년 정산은 다시 영산에 왔습니다. 영산 지부는 전보다 자리가 잡혔고 영산 학원 학생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영산 학원에서 1년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데서 10년 공부한 사람들의 실력이 되니까 사방간 데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오고 걸어도 오고 해가지고 학원이 성황을 했어요. 그래서 큰 언니들도 제사공장에 와서 다 돈 벌고 해가지고 고무공장에 다니고 공부를 가지고 공부는 영산에 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타원님, 그 동생, 또 태연 선생님, 정만선생님 이런 큰 나서는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영산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영산 학원이 교육의 비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산 학원에는 대종사님께서 중요시 해가지고 정산정 법사님을 보내시고 정산정 법사님을 다른 데로 저기 할 때는 그 아우님 주산종사님 다른 데로 또 데려가실 때는 정산정 법사님 보내시고 영산에서 정산은 초기 원불교의 역사를 정리해서 불법연구회 창건사를 회보에 연재했습니다. 창건사는 1891년 대종사님 탄생으로부터 원기 12년, 1927년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0여 년의 시간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불법연구회 창립을 한 뒤로는 이게 기관에 다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다 남아 있어요.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또는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에 누가 왔는지도 적어야 되고 명단이 다 나와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종사님 탄생으로부터 불법연구회 창립 이전까지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구도 과정도 누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없고 그 염려 때문에 대종사님의 탄생과 구도 과정 그리고 영산에서 활동을 정리하신 거예요. 정산은 체계머리에 역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썼습니다.
불법연구회 창건사는 대종사의 탄생, 구도, 대각, 방언공사, 혈인기도, 복내정사 제법, 익산총부건설, 창립 제1회 기념총회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원불교 교사의 초석입니다. 가슴을 그냥 빵 뚫게 해주는 그런 그 성과가 있어서 가사가 교전 한 권을 다 읽은 효과나 마찬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정산용사님께서 직접 이런 찬송가를 작사를 하신 거라고 그래요. 작곡도 물론 뭐 좋지만은 그 작사는 나 같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은 쓸 수가 없는 작사였어요. 쉬운 가사 같아도 쉽지 않고 옅은 가사 같아도 깊이 가슴에 들어오고 그런 가사고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다 담고 있고 그런 가사입니다.